1월 10일 파이브 스팟. 다섯 개의 어떤 자리, 뭐 다섯 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료 한번 보시면 18인치라고 돼 있어요. 18인치라는 거는 인치는 센치로 따지면 2.5 뭐랑 해서 소수 좀 나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18인치라 그러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저희는 그냥 18cm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18cm를 하는데 자료에는 18인치라고 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가장 그뭐 방석이나 큰 사이즈를 만들 패턴이긴 하지만 우리는 18cm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8cm짜리로 다시 등분을 할게요.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분. 여섯 등분이니까 센치로 딱 떨어지는 치수죠. 그래서 6분의 1, 6분의 2 해서 대각선 나눠서 자, 2번 정사각형 하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6분의 1에 대한 6분의 1에 대한 정사각형이고 다시 6분의 1과 6분의 1에 대한 것을 사선으로 나눈 요 삼각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분의 2와 6분의 2큰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나눈 요 삼각형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분의 2와 6분의 2 정사각형의 중심 체크해서 이렇게 나누면 자, 요 정사각형이 하나 필요하고 여기나 여기는 같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자료는 그러니까는 뽀는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필요해요. 자, 뽀에 관련된 식서를 찾아보시면 정사각형은 여기나 여기나 상관없고요. 여기 삼각형도 여기나 여기나 좋아요. 자, 여기 좀큰 삼각형도 여기나 여기나 괜찮습니다. 자, 여기 정사각형은 그냥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좀 가장 튀고 싶은 부분은 요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 요게 좀이 패턴을 딱 완성했을 때 요게 좀딱 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진한 포인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 있는 부분은 포인트 2. 그러니까 포인트 1보다는 조금 덜 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삼각형이 조금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잔무늬보다는 큰 무늬를 좀더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하게 코너에 있는 요 사각형 있죠? 이게 마지막 포인트 3죠? 이 1보다는, 2보다는 3는 조금 더덜 눈에 띄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저, 바탕처. 그래서 요거는 네 색깔만 할 거예요. 자료에는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네 색이 어느 정도 조금 네색 정도 되면은 조금 천이 좀 많이 들어간다 종류가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 버리면 수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랙톤이다 보니까 다 까맣게 밖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색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것도요, 패치워크를 하시는데, 크게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아홉 조각이에요. 그래서 나인 패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똑같은 작업 네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 있는 거, 여기 다섯 개네요. 그래서 다섯 개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먼저 요거, 요거를 요렇게 붙이고, 요거를 요렇게 붙이면 되죠. 자, 붙어 있는 시접. 자, 시접에서부터 시작을 붙여요. 붙어 있는 시접을 어디로 넘겨갈까요? 지금 여기는 조금 포인트 3고 얘가 바탕이에요. 그러면 포인트 3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요거 붙여놓고요. 요거 붙어 있는 거 시접에서 시접까지 붙여요. 붙어 있는 시접 어디로 갈것 같아요? 이렇게, 자, 포인트 3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은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를 이쪽 바탕으로 넘겨도 괜찮아요. 둘다 괜찮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거를 똑같이 네 개를 만드세요. 자, 네개 만들어 놓고,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끼리 연결하면 되죠? 어떻게요? 시접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접까지. 붙어 있는 시접 어디로 갈까요? 포인트 2가 더 진하니까 당연히 포인트 2로 가면서도 여기가 시접 정리가 편안하겠죠. 그렇게 생겨 있는 것을 네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네개다 만들어 놓고요. 여기 해볼까요? 이제. 얘가 지금 포인트 1에 바탕이 붙어 있는 건데요. 이걸 똑같이 지금 다섯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를 먼저 붙입시다. 시접에서부터 시접까지 붙어 있는 시접 어디로 가나요? 진한 천 쪽으로 갑시다. 여기 붙이잖아요. 옆에 붙이지 말고요. 맞은편을 붙이세요. 시접에서 시접까지 붙이세요.
붙어있는 거 어디로요? 진화천 쪽으로 가게 해요. 자, 그거를 총 5개 다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거를 이제 두 번째로 붙입시다. 그러니까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는 작업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붙이는데 시접이 시접까지 붙여요. 붙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르면 여기가 힘드니까 바탕으로 가자고요. 여기도 시접에서 시접까지 붙여놓고 여기도 바탕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붙이고 여기를 붙여야 여기가 제가 설명한 대로 작업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붙이는 작업을 총 다섯 덩어리 하겠죠. 자, 다섯 덩어리 다 해놓고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인 패치 그대로죠. 시접에서 꼭지점 시접에서 꼭지점까지 가운데는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끝에 꼭지점에서 시접까지 꼭지점에서 시접까지 가운데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 자 여기는 제가 보면 이렇게 시접이 오고 이렇게 시접이 갔잖아요. 근데 얘가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얘가 방향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땐 컬러가 그냥 똑같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거 시접 누워있는 방향이 그대로 연결을 하게 해줘야 여기가 서로 어긋나요. 본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조금 어긋나 있는 거 있죠. 제가 이거를 잘못 딱 자리를 놨더니 여기가 굉장히 둔탁해서 왜 그러지 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시접 그 방향 그대로 주르르 놓으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붙여야 여기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면서 덜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뭐가 힘들지 하고 한번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뭐가 힘들지? 그래야 납득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줄줄이 색이 준비되어 있으면 얘네들 시접 정리하셔야 되겠죠? 어디로 갈 건지 나가던지 들어오던지 자, 저는 얘를 나가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는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는 시접에서부터 쭉쭉 붙이면 바람개비 시접이 이렇게 나오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좀 다리미를 좀 미흡하겠는데 여기 이렇게 슉 눌러서 확실히 누여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1월 9일 거 패턴이라 약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서로 다 좀 다른 느낌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1월 10일 거 예쁘게 완성하시면 됩니다.